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전시장이 핫합니다. 시끄럽고 네, 뭐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고객님께서 출구를 다시 한번 또 재구매를 해주신 우리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종은 i5 40 M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자, 먼저 일로 오시죠. 자, 전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데 이 i5에서 프로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검정 그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다른 차 리뷰할 때도 프로라는 모델만 나오면 무조건 그릴은 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느낌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면 부분에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i5도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는 거, 프로라는 모델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옆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라이트가 음영이 좀 들어간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도 좀 검정색으로 안쪽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타이어. 자, 그 i5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여기 안쪽에 프로는 이 캘리퍼가 레드예요. 네, 이게 파란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레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도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이번 전기차에 대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서라운드뷰는 기본 탑재입니다. 5시리즈는 서라운드뷰, 통풍 시트는 기본 탑재. 자, 서라운드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썬팅 자체는 블락4D에서 진행하는 비바그린이라는 썬팅으로 반사필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느낌이 좀 괜찮네요. 그래서 흰색에도 잘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썬팅이고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마르질 않아서 조금 막 울긋불긋한데 나중에 마르게 되면은 아예 싹 다 반사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 부분은 지금 보시면 다 검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기차도 보면은 전기차는 이쪽은 다 몰딩이 검정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충전구도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충전도 급속으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 이 버튼이 뭔지 아세요? 이 버튼 같은 경우 누르면은 이거 전기가 꽂아져 있어도 안 빠질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빠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충전기로 꽂았을 때 바로 또 뺄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i5에서는 또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리어 스포일러, 프로 모델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으로 들어가는 리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프로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기본형을 구매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반 그냥 내연기관은 달리 이런 트렁크 공간이 약간 배터리 부분 때문에 살짝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충전구까지, 충전 잭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동용 충전기인데요. 220V로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기 이동용 충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뭐 골프장도 많이 다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 집도 여러 번 가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걸 쓸 일은 거의 없으시고 그냥 충전 카드를 통해서 충전기를 급속으로 충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은 한 40분 정도면 완충이 됩니다. 완충이 되고 또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한 5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고객님께서 BMW 파이낸셜이 아닌 일반 타금융사를 좀 이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고객님께서 약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자 다른 타금융사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또 BMW 파이낸셜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파이낸셜을 통했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과 또 일반 타금융을 썼을 때 조금 더 금리 혜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시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다른 금융사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객님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5에서 가장 크게 흔히 볼 수 있는 건 이 바버킨스
프로 모델에 탑재된 바이올리켄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사용도도 높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카본 재질로 들어가져 있는 군데군데 카본이 섞여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면부 이런 실내 쪽에서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카본으로 들어가져 있고 대시보드 안쪽도 카본 재질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i5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구매할 때 굉장히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단 2화를 열었습니다. 이 차량도 브라운 시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만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들려드리고 있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믿고 구매를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동동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들도 제 유튜브에 올려보고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존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바이올리켄스 커버, 스피커 커버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바이올리켄스를 통해서 스피커의 어떠한 높은 음량도, 음질과 그런 것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4층에 있는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 복숭아 아이스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전시장에서 제가 아이스티도 맛있게 아니시면 이 물도 M스포츠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또 5시리즈가 전기차도 또 할인도 많이 되고 여러분께서도 구매하실 때 이제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MW 오셔서 동동카 채널 이재동 팀장을 찾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이었고 이 차량을 이번에 꼭 세 번째 구매하시거든요. 구매해주신 우리 용한의원 이땡땡 대표님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대표님 안녕히 계십시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